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도 좋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훈풍이 불까 말까 쟁거름을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반등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추가 하락세는 확실히 진정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번번이 39,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다가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일단 어떻게든 4만 달러를 넘어서야 이번 하락장의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안도하긴 이르지만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출이 지난해 9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가격 호재 가능성을 보이는 여러 신호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의 흐름이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상황 역시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불안 속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찾은 모습입니다. 일단 일부 연준 인사들이 0.5%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대놓고 밝힌 것도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보냈는데 2월에는 미국 증시가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의 선순환이 예상되고 또 기대되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변화 기대해볼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인도의 반전입니다. 당초 2월 1일 인도 의회 예산회의 의제안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완전 오보였습니다. 인도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양도세 30%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에 파격적인 정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CBDC를 4월에 출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모로 인도의 반전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렇게 전폭적인 변화의 입장을 밝히면서 인도의 대표적인 코인으로 꼽히는 와지르 X 코인이 3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화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와지르 X가 5년 뒤에 100배 올라있을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 기대감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얼마나 오를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인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업 자체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가장 상징적인 코인 가운데 하나가 와지르 X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모로 관심 갖고 지켜볼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전망들 우세한 상황인데다 인도발 호재까지 등장하면서 이래저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도 상황은 사실 완전 호재라기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8,0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39,000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번번이 저항 맞고 튕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긴 장대 양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뚜렷한 큰 자금 유입이나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 등의 상황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1%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공포탐욕지수가 지난주에 극단적인 공포 영역에서 상승했고 이건 약세 심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포탐욕지수는 암호화폐 가격이 회복되기 전이었던 2020년 7월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케인 리서치는 일요일 공포탐욕지수가 2022년 최고 수준이었던 30을 잠시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4만 달러 저항과 싸우고 있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아래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 폭발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모멘텀 트레이더가 특정 가격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활동이 잠잠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모로 4만 달러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2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미국 증시 상황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월에 불안했던 시장 움직임이 일단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아니다. 이제 드디어 트레이더들이 어닝 시즌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비관론과 낙관론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망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안도 시그널을 날린 것은 공교롭게도 일부 연준 이사들이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3월에 0.25%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가 0.5% 인상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올해 4번에 걸쳐서 0.25%씩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에서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0.5% 금리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에서 5번에서 7번에 걸쳐 올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연준의 매파 인사까지 이런 전망과 결이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 자리한 불확실성과 공포감을 어느 정도는 사그러뜨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리트의 톰 리는 올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인 미국 증시가 2월 중에 V자 형태의 반등을 나타낼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반발 매수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시장을 꾸준히 압박하고 있지만 증시 하락세가 점차 완화될 것이다. 2월 중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됐다. 최근 들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에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기술주와 거의 동조화된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2월에는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들도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유출된 비트코인이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로 확인됐습니다. 센티멘트는 지난 한 주 동안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비트코인이 47,785개로 2021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소에서 지속적인 비트코인 유출은 역사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장기 가격 움직임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보유자 내기 0이 아닌 지갑 수가 4천만 개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잔액이 0이 아닌 지갑 수가 4,016만 개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이 아닌 지갑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빠져나간 투자자보다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잔액이 0이 아닌 지갑 수가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찍고 폭락이 이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확신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서서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2,8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은 1월 한 달 동안 무려 26%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2020년 3월 폭락 당시 이후에 월간 실적으로는 최악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격 반등이 스멀스멀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는 1.12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시레이트 상승과 함께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채굴 난이도 또한 이와 비례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그만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채굴 난이도 폭탄이 예정된 가운데 조금씩 채굴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채굴자들이 POS,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작업에도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슈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확정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 2월 1일 예산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의제 상정도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건 완전 오보였고 인도 재무장관이 직접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30%를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가상자산의 이동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와 빈도를 감안할 때 특정 세금 체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시작하는 재정 회계 연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도 출범시키겠다라는 전폭적인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양도소득세 30% 부과를 밝힌 것은 일단 암호화폐가 규제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점에서 분명한 호재입니다. 특히나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에서 2030년에는 중국을 초월한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인도에서 또 젊은 층의 노동력이 풍부해서 소비력이 좋고 또 암호화폐 투자에도 관심도가 높은 그런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금지가 아닌 과세를 통한 규제 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꽤나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30%라는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자칫 인도 내부 거래소 거래량이 줄고 거래 수요 자체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DC 출범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블록체인을 껴안으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결국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이 30% 수준의 과세는 추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CBDC 활성화만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주도권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공개되자마자 순간적으로 30% 넘는 폭등을 보인 종목 단연 와지르 엑스코인이었습니다. 인도 최대 거래소인 와지르 거래소 자체 코인인데 바이낸스의 BNB 코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지르 코인이 여러모로 관심받는 이유는 바이낸스가 투자를 한 만큼 BNB 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될 거라는 점, 그러니까 소각을 통해서 거래소의 성장과 인도 암호화폐 시장 성장과 맞물려서 제2의 BNB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BNB를 놓쳐서 아쉬움이 크신 분들에게 와지르 X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BNB를 잇는 의미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평이 상당히 우세한 종목입니다. 사실 시세 전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우선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와지르 X가 10배 오를지 100배 오를지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의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이나 정책적인 변화, 산업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시세 상승세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려점이라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바라보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투 종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크신 분들에게 관심 있는 종목에 포함시켜두고 흐름을 관찰해볼 만한 그런 가치 정도는 분명히 있는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을 거쳐 인도발 호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도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국가들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가 더해질수록 시장에서 의미 있는 상승세로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